큐야 큐 그만해. 부산 근황. 차림새로 보아하니 노숙자분들 같군요. 이분은 뭐 하비비예요? 다게스탄 느낌 나네. 노숙자분들 싸우는데 이거 영상 찍고 있고. 아, 마스크구나. 어우. 여기서 아무도 안 말린다는 게 포인트지? 어우, 한방 맞고 그냥 그대로 누웠네. 예. 오우, 예. 이런 걸안 말리고 환호한다. 코트야. 더 신인 코트. 야. 안 말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굳이 저기서 이렇게 막 구경하면서 막, 오! 막 이러면서 그런 건좀 아닌 것 같긴 해. 예. 아, 심영탕 님이 결혼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얼굴 공개하셨네. 두 분의 그 사랑을 쌓아온 러브 스토리가 굉장히 좀 인상 깊더라고요. 보실래요? 최근에 이제 결혼하신다 그랬잖아요. 나이 차이가 근데 스무 살? 19살? 18살. 예. 일본의 피규어 회사 마케터 출신이래요. 만화에도 굉장히 죄가 깊은 모양이다. 심영탁님 자체가 또뭐 도라에몽 굉장히 좋아하고 일본의 서브컬처에 굉장히 빠지고 애니, 뭐 피규어, 게임, 뭐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일본 문화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약간 잘생긴 오타쿠 같은 느낌으로 방송에서 이미지 소비가 좀 많이 됐었죠. 어떻게 만났느냐? 처음 만났을 때 일본에서 촬영하고 있었는데 카페에서 봤다. 근데 이제 심영탁이 먼저 말을 걸었다. 와타시야 간코쿠 노 배우 데스네. You are beautiful. I love you. 이렇게 했군요. 처음에 첫인상이 별로였나 봐. 첫인상을 순정만한 남주마냥 그림을 그려놓았다. 그림책이지 뭐 넘어가자. 아무튼 그래서 뭐 연락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 매일같이 인사를 했다고. 야, 끈질기게 매일같이. 그리고 일본에 많이 왔었다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매번 만날 때마다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파파고를 통해서 대화를 했다. 완전 남국민수 그 자체네. 번역기로 대화하고. 무지성으로 들이대고 매일같이 연락하고 맨날 만나러 가고. 심영탁이니까 가능한 게 아닐까요? 그쵸? 건담에다가 약간 도라에몽 이슬이 느낌도 남키음. 잘 살았으면 좋겠네. 잘 어울리네요. 근데 이제 그 18살 어린 이제 그 신부에 대해서 여성시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자연스러운 건데 남자가 어린 여자를 찾는 거는 DNA에 각인이 돼 있는 거죠. 사랑과는 별개로 예 자식을 낳게 하기 위한 어떤 그 종족 번식 그런 본능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좀 더 어린 여자가 유리하죠. 예, 뭐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나이를 떠나서 마음에 들었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하필 어렸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죠. 나는 이런 걸 보면은 남자 연예인들이 죄다 외국 여자들이랑 결혼하는 거를 좀 많이 행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오히려 더 대놓고 보라는 듯이 남자 연예인들이 다 여자 그 외국 여자들이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난 진짜로 예 지들이 뭔 상관이야. 18살이건 28살이건 알바냐고. 아 그리고 막말로 신명탁님도 나이가 좀 있으시지만 그래도 관리 잘했잖아. 저분이 야인시대 때부터 그 배우 활동하시던 분이에요. 그 훨씬 전부터 예. 나이가 좀 있으시죠. 근데 관리 잘했잖아. 버스기사의 하루. 아 이거 너무 많이 봤어.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해버리네. 마스크를 코에다가 이렇게 좀 썼나 보지. 제대로 안 썼나 보지. 아, 야 근데 어떻게 과학이냐? 하나같이 60대 이상이네. 50, 60대. 씨발. 아, 진짜 심한 말 마렵다. 근데 방송이니까 말 못 하겠네. 어유. 코트야.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 저들에게 가는 건가요? 시발. 저희 60대들이 좀 특이한 세대예요. 제가 60대 중반인데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고약하냐 하면요, 제 세대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자식들이 와서 아버지 이건 이런 거고요
엄마 이런 거예요. 엄마 그래 내가 뭐 알겠노 네가 잘 알지 그래 네 말대로 하자 이랬어요. 지금 이 60대들은 자식들이 와서 뭐라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네가 뭐 한다고 그래 그래요. 되게 고약해요. 저는 제가 60대인데 이런 세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지 마라. 답을 구하지 마라. 그냥 부딪혀 세상아. 그리고 뭐 정당에서 감언이설로 언론에서 감언이설로 뭐 청년들 생각해주는 척 하는데 그냥 다 장사하는 거다 그거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희 60대들이 저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애들을 좀 안 낳아줘야 1, 2년이 아니라 제가 생각해 한 5년에 10년 정도 안 낳아줘야 저희 세대들이 정신을 차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릴 때는 남이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자기가 하고 있는 자리에서 뭔가를 크게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 제가 요새 그 느끼는데 요새는 사촌이 먼 친척이 된 나라입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닌 나라예요. 애들 학원 보내느라고 사촌을 서로 못 보는 나라가 됐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병은 들었으니까 저희들은 빨리는 못 죽겠지만 애들이라도 안 놔줘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겁니다. 저는 아주 암담하네요. 예. 보니까 예. 자 넘어갑시다. 황룡 핸들 협박당하셨어요. 여보세요? 황영웅에 대해서 그 시사 프로 다뤘었죠? 제보 받고 있습니다. 왜 제보를 받아요?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밟아버려요? 당신들은 살면서 잘못 안 하고 살아요? 나도 학교 다닐 때 기특고 싸우고 그러고 살았어.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잘못한 거니까 하나 있네. 노를 잘하는 거. 화가 좀 잔뜩 나셨네요. 내가 봤을 때 아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군 아닌 것 같아. 과거의 학폭 사실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실력이라며 황 씨를 응원하는 팬들. 야씨. 이에 대해서 황용훈 어떻게 했느냐? 화나도 참아달라 팬들에게 당부했다고. 내가 노래만 포기하면 평범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잠시 고민했는데 여러분 덕분에 용기를 얻었고 노래를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의지도 생겼다고. 야 씨발. 이제 더 이상 저에 대한 일로 누군가 피해보거나 시끄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코트야 지랄 어제자 괴물님 사건 이제 오지 말라고 그러고 나는 저만큼 올라가 요요 진돗개 같은데? 오요요 그래도 저렇게 가다 오오오오 할머니를 이렇게 에이 어우 야야야야 오오오 저렇게 때 저 발로 찬다고 안 되지 난 물 뿌리려고 봐 왔지. 그리고 물 뿌렸어. 이제 남성분이 좀 저 남성분이 와가지고 세게 발로 한번 찼는데 물러났다가 다시 물러가네. 아유. 막 내가 그냥 막 전졌다 연한이 있거나 말거나. 얼굴 계속 발로 차죠? 예. 그래갖고 저게 떨어. 야 상처. 에. 이 개가 동네 염소도 물어 죽인 적 있었다고. 왜 입마개를 안 하고 다니는 거야? 견주가 그랬대요. 300만 원 이상이면은 저는 합의 안 해요. 이랬대. 사람 무는 개는 더 이상 이제 저기가 아니지. 반려견이 아니라 짐승으로 봐야지.
역대 최고가의 차량 번호판. 미국이죠? 197억? 아, 아니구나. 미국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P7 번호판이 하나 거의 200억 원 가까이. 197억 5천만 원으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차량 번호판이 5자리 숫자가 일반적인데 자리가 적을수록 왕족, 정부 고위층, 부유층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야. 인어공주 이제 포스터가 나왔네요. 실사라 그런지 되게 뭔가 좀 애니가 원작답지 않은 뭔가 진짜 영화같이 이렇게 딱 나왔네. 대한민국에서 누누만 잡을 것이 아니라 해외 국내 스트리밍 AV 사이트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막아야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성인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넘치는 성욕을 갖다가? 남성 호르몬이 조금 덜 분비되도록 뭐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뭐 약물을 주입해야 되나? 씨발 말이 돼? 왜 자꾸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사람의 첫 출근 날.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고 나서 출근할 때, 이야. 야.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러니까 돈 많고 이런 거보다 나는 뭐, 인간으로 살면서 뭐 재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뭐 외모, 재력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는 최고의 가치는 확실히 명예인 것 같아, 명예. 그치? 돈으로 못 사는 게 명예니까. 돈으로 명예 살 수 있음? 돈으로 외모도 가질 수 있어요. 돈으로 명예는 못 가져. 돈으로 권력도 누릴 수 있겠죠. 하지만 명예는 돈으로 못 삽니다. 그래서 명예가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요즘 군대에서 이제 마음의 편지, 부조리라고 이제 그 마음의 편지를 낸 것들 리스트예요. 선임 간부한테 격려하기. 상급자에게 격려하는 게 이제 부조리다. 코로나 시국인데 모여서 일과 진행하는 거. 그냥 일과가 하기 싫은 거지. 코로나 탓을 하고 있네. 막내가 생활관 쓰레기통 비우기. 아, 요거. 단아까. 아침 정오 저녁 정오 정량 배식. 대대장이 이거 보고 극대노해가지고 다음 주 한 주 동안 군기관 확립 정신교육 풀로 박았다고.
이게 뭔 스트라이크야? 이거 볼이지. 씨발 누가 봐도 볼이지. 궤적 자체가 볼인데. 야구 봤다 뽀개버리네. 호라님이 이제 그 저 복귀각을 쟀었죠. 예, 복귀각을 쟀는데 정말 시기가 안 좋게 맞물리면서 김세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전에서 음주 운전으로 초등학생 4명을 치었던 그 사건이랑 같이 맞물리면서 논란이 또 됩니다. 조용히 스근하게 복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 MBC에 사과했다 그러네요. 호란 섭외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아, 빛베리님. 이분 트위치 아직도 잘 하고 계시죠? 빛베리죠. 빛베리님의 그 저 원피스 나미 코스프레는 정말 레전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뭘 코순이야? 그냥 안다 뿐이지. 코순이라 그래도 나중에 이제 BJ나 스트림으로 데뷔해서 나중에 자기가 잘 될 때 그 팬심을 밝히면 안 돼요. 그냥 이제 좀 거리 두면서 아 코트님 알죠? 요 정도 선에서 넘어가야지. 예. 근데 저는 저를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좋았어요. 예. 실물도 되게 이쁘시더라고. 관찰 예능 나오셨죠? 오 임시현 그 격투기 배우나 보네. 한문철 TV에 그 대전 아 이거를 안 돼. 유족 요청으로 올렸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8년 받을 일이냐 라는 거죠. 아휴. 얘가 다이소 들렸다가 늘 걷던 거리를 친구들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요. 불행하게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벽에 머리를 박고 어깨에 타박상을 입은 채 피 흘린 상태로 심정지가 왔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고 심장이 자고로 뛰는 것도 하지 못하여 성인의 두 배가량의 주사를 넣어가며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힘들어합니다. 그만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는 따로 말씀 못 드렸습니다.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좀 흐르고 상황이 안 좋아지자 상황을 말씀드렸고 1%의 희망을 버렸습니다. 친구는 자기 해줄 게 없어 미안하다며 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오셔서 마지막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을 때 정말 그렇게 슬픈 울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사고 후 고통에 약 7시간을 버티다가 사망하게 됐습니다. 스쿨존에서 과속,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 9살 아이,
제발 널리 퍼뜨려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0대 음주운전자에 치여 9살짜리 아이가 꽃도 못 피고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인 아이로 태어난 아이를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사랑으로 베풀어 품고 열심히 키워왔는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전부인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피의자 측에선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8년이냐고. 법 진짜 씨발 족같네. 출산 시대에 참 개새끼네. 한 명은 이제 죽었고 한 명 이제 세 명은 이제 지금 살아 있는데 걔네들도 굉장히 좀 위태위태하대. 중상 입었대. 현재 아 현대 하청업체 생산직 연봉 5,200 준다고? 와, 근데도 사람이 없다고? 물론 조소라서 근무 환경 열악하고 지방 근무라고는 하지만 연봉이 5,200인데 구인난인 거 보면 진짜 심각하네요. 5,200이면 안 구해질 리가 없는데요? 주 82시간이라고 합니다. 에? 그냥 죽여라. 주야 12시간 2교대 직장. 수면 갈아 넣으란 얘긴데. 모든 걸 설명해주는 한짤. 망원렌즈 카메라가 신기해서 일반인한테 말 거는 송중기. 송중기가 말 걸던 말던 좋아하는 연예인 집중하는 일반인. 앞을 보는 듯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는 송혜교. 이 모든 걸 흥미로운 듯 뒤에서 지켜보는 이광수. 에이, 이번에 그 배달 오토바이만 이제 골라서 브레이크를 싹둑 이제 뭐 벤츠 같은 걸로 이제 모자를 쓰고 후드티를 쓰고 예 우산까지 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리얼 딸비헌터라고 해야 되나요? 브레이크를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죽이겠다라는 거거든요. 대행업체 대표가 인터뷰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악의적으로 브레이크를 자르는 거는 처음이죠. 전 거짓말인 줄 알았다니까요. 내리막에서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자른다는 거는 거의 살인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오토바이는 바퀴 두 개, 그 브레이크 하나 믿고 다니는 건데 말이죠. 도로까지는 아는데 브레이크가 두 개 다 안 먹더라고, 양쪽이. 황당하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이제 바이크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이야. 핸들에서 이렇게 브레이크까지 연결되는 게 있는데 그 선만 해가지고 앞 브레이크 자르고 뒷 브레이크 잘랐다는 건 죽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살인미수로 가야죠. 단순한 재문손괴라고 할 수가 없잖아. 너무 악의적이잖아. 와,
근데 진짜 존나 바연국인 게, 나 솔직히 나도 뭐 그작 뭐 배달 하시는 분들, 솔직히 너 제 라이딩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신호위반 존나 까는 그 라이더는 많이 봤죠 여러분들. 예, 그죠? 그 수도 없이 보지 않았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맞죠? 제 라이딩 방송 보신 분들 아실 거야. 가만히 옆에 있는데 쓱 보더니 그냥 웅 하고 가버려. 약간 저 하면서 이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예, 뭐 그냥 제 방송 보신 분들이 아닐지라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나마 최근에 제가 따로 뽑아놨던 게 요거 같아요.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그냥 웃기더라고 그냥. 이제는 그냥 웃긴 수준. 예전에는 저 이러면서 했는데 지금 이제 그냥 웃어요. 예. 아, 뭐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댓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 오토바이도 주차 제대로 하고 주택 주변은 소음 내지 맙시다. 이거랑 관련이 없거든요. 그 거기 대댓글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런 말은 오토바이 불법 주차 기사에나 쓰시고요. 브레이크 선을 잘랐단 말에 이런 댓글을 대체 왜 다시는 건지요? 그러더라고. 예. 바염이 그게 다랬다. 이것도 사실 바염 중에 하나죠. 예. 뭐 오일 빼거나 뭐 이런 뭐 빵 꺼내거나 이런 정도는 내가 이제 좀 본 적은 있는데 브레이크 선을 고의적으로 잘랐다라는 거는 진짜 이건 살인미수입니다. 예, 해서는 안 된 짓이죠. 이번엔 또 6살 딸을 태우고 전복사고를 낸 엄마. 예. 아마 좀 국회에서 이번에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이제 음주운전이 너무나도 큰 화두가 돼서 언제 한번 법이 강해지려나 하고 저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 일본 같은 경우 이제 5년을 줬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래가지고 청원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 법이 바뀌었어요. 30년으로.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엄청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도. 곧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안 발의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도 왜 그런가 했던 게 솔직히 뭐 국회의원 그리고 뭐 이재명조차도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도 뭐 음주운전 몇 번 했다고 하더라? 뭐 두 번인가? 했다고 하더만. 그러니까 지들이 좆될까봐 그러는 게 아닐까?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생활을 하면서 그 국회의원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뭔가 그런 게 되면은 좀 아예 그 자리를 없애버려야 하지 않을까? 예. 맞아요. 지금 정치인들이 보니까 일들 안 하고 그냥 개 막장이야. 뭐 도로변에 보시면 여러분들 플랜카드 걸어진 거 보셨죠? 예. 막 더 글로리 그 드라마 명대사까지 인용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이제 진영을 이제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슬로건만 존나게 걸어놓고 개 씨벌 것들이에요 진짜로. 예, 존나게 아깝습니다. 근데 뭐 할 일들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서로 힘싸움이나 하고 있고. 지기TV가 복귀각을 알렸다.
근데 저도 이런 바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도 어쨌건 뭐 다른 논란이긴 하지만 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7개월 만에 복귀를 했는데요. 뭐 제가 뭐 당당하거나 뭐 그런 어떤 여러분들 조롱을 받으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6개월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6개월의 법칙 같은 건 없어요. 예. 6개월이 지나면은 수익 창출이 해제가 됩니다. 많은 다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데에는 내 영향력이 10분의 1만 있어도 바로 얻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6개월을 쉬건 7개월을 쉬건 좀 몰랐어요. 그래도 좀 뭔가 좀 그 반성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그 6개월은 그래도 적어도 쉬는 게 좀 그나마 좀 진정성 있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6개월을 쉬었는데 그 영상 열자마자 바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권한이 다시 주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더 진정성 있으려면 이제 수익 창출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주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주면은 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지금 뭐 이제 이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저는 뭐 이제 세 번의 나락은 없습니다. 예, 정말 단언할게요. 세 번의 나락은 없습니다. 예, 제가 그만큼 클린 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최근에 뭐 사적으로 만나자고 하는 여자분들도 뭐 계셨고 했는데 싹 다 거절 때렸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서도 웬만하면은 이제 쉴 때 좀 뭔가 발전성 있고 뭔가 좀 최근에 이제 뭐 땀내 나는 남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저 예? 1박 2일 투어 갔다 오고 그것도 하나하나 다 찍어갖고 올리고 그랬잖아요. 제 사생활 마저도 뭐 2022년, 2023년 계속 클린온으로 예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은 이제 뭐 없죠 나락이. 예. 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잠시만요. 코트야 뭐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예,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잠깐 핸드폰 봤다고 이렇게 뭐라고 하십니까? 뭐 수업 시간입니까? 교수님이세요? 예.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무튼 뭐 그래요. 이거 나락이라는 게 이제 뭐 원래 이제 그 좀 뭔가 좀 그 족 같은 짓으로 한번 이게 그 되게 되면은 이 일을 관두지 않는 이상 계속 따라붙어요. 꼬리표처럼. 그래서 그거를 계속 나는 개가 천선했다라고 이제 계속 그걸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주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몇 년을 때려보고 10년을 때려넣어도 그게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또 뭐 그거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평가는 대중들이 하는 거겠죠. 소래하게 만나시면 아무도 얘기 안 한들 돼. 뭔 소리야? 소래하게가 뭔 말이야?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요. 예. 아니죠. 팬덤이 크면 클수록 더 크지 않나요? 그 물살이. 예. 외부에서 들어오는 저항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서 그거에 대한 저항이 더 큰 법이에요. 내가 나한테 내가 사랑받던 사람인데 나한테 사랑을 주던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서서 나한테 그렇게 했을 때가 더 마음이 아픈 법이죠. 예. 원래 뭐 뜨내기들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지 뭔가 깔게 생기니까 와가지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뭐 예? 그렇게 하는 거랑은 다르다고 봐요 저는. 예.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뭐 욕밖에 안 하니까 어차피 무시하게 되고 그 사람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죠. 어우 이런 거는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지리는 비트박스. 왜 안 물지? 무서울 것 같은데? 왜 안 물려? 짜장면 가격 근황. 평균 냉면의 가격이 이제 만 원을 돌파하게 되고 가장 많이 오른 건 짜장면이다. 짜장면 지금 뭐 짜장면 뭐 7,000원대던데요? 7,8,000원? 예. 저 이거 보고 진짜 질질 쌌어요. 보이스투맨의 와냐 모리스라는 이제 그 90년대에서 2000년대 2008년도까지 이제 그 R&B 그 아카펠라 그룹의 정말 레전드죠. 예, 오버클래스 보컬. 예, 정말 어나더 레벨의 그 보컬이 와냐 모리스라는 가수고 그 와냐 모리스라는 가수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또 가수가 또 이렇게 나얼이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흑인 음악계에 있어서 정말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노래 중에서 보이스투맨 노래 중에서 가장 빡센 이 파트 케이윌이 이거 불렀다가 정말 그 예, 개망신 당했었던 그 Doing Just Fine의 그 부분이거든요. 예. 이거 우리나라 그 어떤 가수도 소화할 수 없는 파트인데 아들이래 친아들 와냐 모리스 친아들이 바로 일마예요. 일마 아빠 목소리를 신기하게 내더라고요. 일단 이거 보고 나서 와 이게 유전자 힘은 무시할 수가 없구나. 예 들어보세요. Baby, after all the misery,
And pain you put me through. So I'm bad to me, girl. You're no longer mine. And I ain't missing you at all.이거는 원곡을 아는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다 라는 거거든요. 예. 완전 레전드 라인이기 때문에 어? 이분이 이걸 했다고? 희성이랑 환희가 같이 부른 게 있네. 가. 어, 이번 다섯. 아, 이거 엔더 오브 더로드구나. 케이윌. 그나마 전성기 시절. 원곡 버전처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와냐 모리스 아들내미밖에 없네요.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예, 네. 어떻게 아빠 목소리 내지 이렇게? 코트야. 진짜 유전자의 힘은 대단합니다 정말. 예, 보고 나서 전 너무 소름 돋더라고.
그러니까 R&B를 옛날 그 R&B나 이런 것들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 범접할 수 없는 그 애드립 라인이 바로 저 라인인데 아마 나얼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예. 자드? 지지 말아요? 이게 뭐예요? 어? 어? 핸드폰 거치된가? 핸드폰 개작살 났네. 동양의 디카프리오라고 불렸던 금성무죠. 예. 일본 피가 좀 섞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우 잘생겼네 진짜. 대전에 그 제갈공량 역할을 했었죠. 아 적벽대 진짜 재밌었는데. 예. 카네시로 다케시. 금성무. 어? 제갈공량이요? 어 제갈량. 네. 제갈공명. 제갈공량? 제갈공명 아니야? 공명이요. 아 제갈공량이라고 했어. 제갈공량. 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 아데사냐 이건 봐야겠다. 아데사냐가 그 네 페레이라가 벽이었잖아요. 아데사냐가 참 예 그 아데사냐 무패 기록을 깨버린 것도 페레이라고 예 야 진짜 멋있더라고요. 예 그 벽을 깼다고 하더라고요. 전 보진 못했는데. Hey, shush, listen up. I want to say something. 이기고 나서 한 말이래요. People, Earth, I need to say something. Listen to me. I hope every one of you behind the screens or in this arena can feel this level of happiness just one time in your life. I hope all of you can feel how happy I am just one time in your life. But guess what? You will never. Feel this level of happiness if you don't go for something in your own life. When they knock you down, when they talk about you, and they try to put their foot on your neck, if you stay down, you will never ever get that resolve. Fortify your mind and feel this level of happiness as you rise. One time in your life, but I'm blessed to be able to feel this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멋있다. 진짜 진짜 멋있다. 아 이거 한문철 TV 나왔 한블리에 코트야. 나왔었는데. 그래서 목화반 노예가 아들이 좀 일찍 돌아가셨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의 납골당을 갔다 오는 길에 예,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힘들어. 아, 힘들어.
힘들었어. 상대 운전자가 이제 졸피뎀을 치사량 수준으로 복용하고 운전했다고 해요. 예.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정말. 그렇습니다. 그 좀 되게 그 오늘 그 오늘 특이하게 좀 되게 운전 이제 뭐 사고 이런 걸 좀 많이 다루게 되네요.